옛날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어요. 그곳 사람들은 친구를 고를 때와 아내를 선택할 때 특별한 지혜를 따랐어요. 먼저 아내를 선택할 때는 자신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을 고르라고 했어요. 이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아내는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사람이에요. 반대로 친구를 고를 때는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을 고르라고 했어요. 좋은 친구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두면 더 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친구가 화가 나서 격해 있을 때에는 달래주지 말라고 했어요. 왜냐하면 친구가 화가 났을 때는 그냥 조금 시간을 두고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. 바로 달래려 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날수 있거든요. 또 친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바로 위로하지 말라고 했어요. 슬픈 친구에게는 그냥 옆에 있어주고 친구가 스스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. 너무 빨리 위로하려고 하면 친구가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못 가지게 되니까요. 이렇게 친구를 선택하고 대하는 방법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.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좋은 친구를 고르는 방법과 친구를 잘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.